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암사 종합시장을 소개합니다. 우와. 우와. 형 장례식장 코스네요. 40년 후에 그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헬로. 왜 이렇게 블링블링하게 어웠어? 너무 되게 칙칙. 어? 청바지네요? 홍석천 청바지 입어요? 어려지려고요. 네, 오늘 저희가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네. 촬영이에요. 사실 저희가 새로 시작한 보석함이 대박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시간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두 개 못할 것 같아가지고 이 채널을 제가 지금 은퇴하겠습니다. 이거는 드럽게 힘들고요. 그건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실내에 잘생긴 애들이랑 자 어쨌든 여기가 어딘가요?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암사 종합시장을 소개합니다. 암사! 이런 거 저쪽 채널에서는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한 번만 다시. 암사동은 암사! 암사동에 왔네. 배고프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우리 또 젊은 분들이 이렇게 정육점을 하시네. 아니요. 뭐 사러 나오셨어요? 고기 뭐 회사 가려고요. 오늘 보니까 항정살, 갈매기 쌀. 잠깐만요. 이 집은 식당 차리시나 봐. 특수 부위로 모둠으로 사가시네. 몇 끼예요, 도대체? 너무 맛있겠다. 이거. 항정살이 어딘지 알아요? 여기 항정살. 이건 뭔가요? 삼겹살이야! 돼지 알고 먹어야 돼? 지금 얼마치입니까 이거? 4만원어치. 잠깐만, 식당에서 2인분 값인데? 야, 이게 4만원어치래. 단골집. 단골집에서 서비스. 아니야. 감사합니다, 인사해야 돼. 아, 그렇지. 시장 장 보러 오셨지만 가면서 먹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왼쪽에 편육집이 하나가 있어요. 진짜 손맛이 되게 좋으세요. 저기 문 닫았는데 여기 홍어도 줄 서서 기다리는 집이에요, 원래. 홍어 무침! 막힌 코 좀 뚫어보려고 했더니 문을 닫았네. 편육, 그리고 홍어 무침. 안녕. 고기 맛있게 먹어. 야, 반찬 장난이다. 반찬 예쁜 거 봐. 와, 이거 홍콩 진출해야 되는 거 아니야? 혼자 다만 드세요? 네. 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형. 잘 봐요. 한 팩에 5,000원이잖아요. 지금 여기 깔려있는 게 얼마예요? 와. 딴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반찬만 잘해도 성공한다니까? 태국에 좋은 반찬들 뭐 없어요? 많죠. 많죠. 아유, 무슨. 한국 반찬 맛있는 거 많거든요. 손잡아 보실까요? 야, 암사시장 대박인데. 껍데기다! 찢어지면 안 돼요. 촬영 중이에요. 저희 지금. 돼지 있는데, 돼지 한번 보실래요? 뭐 내가 누우면 되는 거야? 와. 요거는 이제 지금 삼겹. 삼겹살 먹고 싶어요! 잠깐만, 이거 껍데기 붙어 있는 거잖아? 오겹살이네. 저기 미안한데 브루스타 없어요? 여기서 한번 지글지글 구워봐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는 뭐 이렇게 고기 갖다가 구워먹는 집 이런 집들은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건 없고. 아니, 우리가 여기다가 깔고. 줄 서는 맛집 앞이네요? 줄 서는 맛집 앞! 됐다. 차에 상 있어요? 암사시장을 대표하는 메뉴 같은 게 있나요? 암사시장 하면은 이겁니다! 뭐 이런 거? 아빠가 강정 방송에 몇 번 나오셨을 거예요? 아빠 강정? 아. 직접 다 만드셔서? 아! 맛있어! 네. 아! 맛있어! 나왔습니다. 아, 여섯 시내 고향에 암튀진지 거센지 뭐가 다른 거예요? 맛이 틀려요. 왜요? 거세하면 4시 맛이 납니까? 암튀지만 해야 고기가 맛있어요. 어쨌든 뭐든 거세하면 맛이 없는 거구나. 아, 형이 그 얘기를 하니까 확 와닿네요. 형은 그래도 거세육은 아니잖아요, 그쵸? 사장님 안녕하세요. 이거 봐. 잠깐만. 순대집도 있어? 아니야, 이 집이 편육집이야. 아, 이 집이야? 기다려요, 사장님. 이렇게 하자. 편육을 먹으면서 이거를 갖다 디저트로 먹고 일어나자. 어떻게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게 다 있어. 저는 요거 오란다 좋아하거든요. 오란다. 아, 이거는 참 희한해. 되게 딱딱할 것 같은데 먹어보면 쫀득쫀득. 오란다 방금 한 거 있는데 다 맞아요. 오란다 방금 한 거 있어요? 어머! 사장님. 이게 방금 전에 한 거예요? 어머. 사장님, 저 이거 여기 다. 네. 이야. 오란다가 만약에 너무 딱딱하다 잘못 만든 겁니다. 네. 오란다는 쫀득쫀득.
와 진짜 맛있다. 해바라기 씨랑 호박 씨랑 딱 들어가 있거든요. 어, 엄청 고소하네. 그 다음에 이걸 먹어야 돼. 판강정을 먹어야 돼. 이 판.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요, 썰려서 단면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바삭바삭해지기 시작하는데, 통으로 돼 있는 거 사서 먹잖아. 그러면요 끝까지 먹을 때까지 쫀득! 쫀득! 쫀득이 좋아요? 바삭이 좋아요? 쫀득이가 좋아요. 전 바삭이 좋죠. 아 바삭이 좋아요. 그래서 자 일단 요거랑 오란다 하나, 다색 하나, 한 장, 두 장, 세 장. 다 합해서 얼마인가요? 12,000원 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케이 잠깐만 나 전화 한 통 한번 하고 올게. 네. 현육이랑 뭐가 잘 어울릴까? 가지고 가면은 석천이 형이 뭐라고 하니까 딱 뒤에 숨겼다가. 네, 일본에서 구제샵에서 산 거거든. 무슨 레슬링 클럽이라고 써 있는 거 아니야? 레슬링 클럽. 네. 거기에 미스터 주호가 입었던 거야. 레슬링 클럽이면은 이거. 어, 잠깐. 뒤에 뭐 있어요? 뭐 샀어요? 아무것도 안 샀어요. 너 소주 샀어? 소주 안 샀어요. 맥주예요? 뭐예요? 잠깐만요. 뭐예요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 네. 막걸리예요. 야. 네. 흔들흔들흔들. 근데 이것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편육. 어머 편육. 우와. 집에 가져가시면 사가시면 네. 막걸리랑 드시라고 보여드리는 거니까 악플 하지 말고. 아우 사장님 감사합니다. 어머 아우 누웠다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당연하지. 어쨌든 남자는 벌떡 일으켜요. 저 진짜 편육 좋아하거든요. 뭐 물론 뭐 안 좋아하는 게 없겠습니다만은 나는 일부러 먹진 않나. 500% 맛있습니다. 500% 거기다 나나. 야. 아, 하나씩만 먹어. 이렇게 많이 찍어? 사람이 아니에요. 와. 여기 오더리 요거 잡아 보세요. 맛있어. 오더리 감자. 예. 우와. 나 원래 이런 거 잘 안 먹어. 그리고 형은 고기가 차가운 걸 이해를 못 해요. 네, 이런 얘기하면 좀 죄송합니다만 내 장례식에 꼭 이 편육을 해줘라. 석천이 형 장례식장의 편육은 이제 여기서 40년 후에 그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장례식으로 하면 안 되지. 그럼 잡숴. 잡숴봐. 나름대로 많이 찾아오는 집이에요. 순대가 맛있지 않아요? 맛있어요. 서울에서 먹은 찰순대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오셔서 무조건 잘해야 돼. 대파랑 후추랑 양배추 그런 것들이 향이 확 퍼져. 하나 더 먹고. 너무 맛있어요. 와, 이 디저트 먹어야죠. 강정 사장님 드디어 우리 먹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거 아셔야 됩니다. 강정을요 진짜 잘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잖아. 그러면요 툭 하고 부러지는 게 아니라 뚜루루룩 하고 끊겨요. 이렇게 툭 하고 부러지는데요? 아니에요. 아 이거는 부러지는 게 아닌가요? 사장님도 성격이 와 암사 종합시장에 라인이 되게 좋아요. 편육 먹고 강정 사서 돼지고기 끊어서 홍어무침 들고 반찬 가게에서 김치 산 다음에 가면 돼. 잠깐만요. 네. 시장이 저 끝까지 있는 거예요? 난 이미 배부른데. 자, 아 저희 지금 어머 닭발이야. 이 암사 시장은 한 걸음을 못 나가네. 중간 중간. 부비 트랩이 있네요. 어? 형. 지금 먹으면은 나 술 또 사러 가야 되거든요? 이거는 소주거든. 근데 암사 시장이 전체적으로 어머! 횟집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방어예요? 손님이 많지 않으신 거 치고 회를 계속 썰고 계신데요? 네가 장사를 시장에서 안 해봐서 그런데 네. 모든 가게는 네. 바빠 보여야 돼. 우리 사장님 앞 보면 이 방어를 아주 천천히 다 손질하세요.
지나가는 분들한테 쇼잉을 하는 거거든. 아, 여기 네. 지금 셰프가 회를 썰고 있다. 그렇죠. 어. 맞죠? 예. 그건 몰랐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포목점을 했잖아. 뭐 하는 줄 알아? 뭐예요? 그 손님 지나가면 폈다가 또 말았다가 손님을 이렇게 끌어모으는 거죠. 손님들이 오시잖아. 저희가 또 몰아오지 않습니까? 방어 때처럼 그냥 몰아드려요 우리가. 아 과메기 과메기 내가 또 싸드려야지 또. 집에 가서 김이랑 같이 해서 네. 사장님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딸기 지나가다가 네. 깃딸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되게 희한한 거예요. 깃딸이 뭐예요? 혼자 그럼 우리 채널 다 들려고 그러는 거야? 자 한번 해볼까요? 딸기 딸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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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딸기. 그러면 겨울에는 딸기니까요. 여름엔 수박이잖아요. 수박은 어떻게 되나요? 수박은 아직 저 그 연구를 안 했는데. 네? 알려드려야 되나? 수박은 어떻게 되나요? 수박. 암사동, 아 암사동 대단하다. 자. 딸기. 이집이 닭강정인가 봐. 어머머. 이 집이 암사시장에서 그렇게 유명하다면서요? 예, 맞아요. 아 그 집이 이 집입니까? 아, 저희가 제대로 찾아온 겁니까? 어머,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소리 들었어요, 방금 전에. 자, 막 그렇죠. 어머! 졸라 맛있네. 간이 싹 들어온다. 이거 막 묻힌 거 잡고. 이걸로 드세요. 닭강정 집들이 보통 보면은 해놓고 떠서 주는 집들 있잖아요. 바로 묻혀서 주니까 따끈따끈할 때 닭강정이 또 맛있네. 그 맛이 있거든요. 이제 저희가 지금 여기가 중간쯤 이제 왔거든요. 이제 반 왔어요. 이제 반. 빨리 가요. 이제 반. 저서 잘한다. 이런 젊은이들 올해 들어서 처음 봐요. 나 그동안 MG 되게 무시했거든. 그러니까. 와. 맛있죠? 저기 자매 나랑 같이 일해볼 생각 없나? 야 솔직하게 우리 일맥줄 여기다가 쓱 한번 써봐봐. 야 니들 다단계 출신이지? 옥장판 팔던 것들이야. 우와. 자 노래 한 곡 시작. 다단계 출신 확실해. 야 나도 어디 가서 장사 참 잘하는데 나는 이렇게 파워 2는 아니거든요. 나도요. 와. 대박입니다. 암사 대박이다. 암사 대박이다. 와. 여기 보면 지금 자리가 하나 비었거든요. 여기 지금 임대라고 써 있어요 지금. 형이랑 나랑 여기서 꽈배기 튀겨서 팔고 있을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까 못 배웠어요? 꽈배기 배기 배기. 추임새가 추자로 들어가야 됐거든. 꽈추배기. 내 생각엔 엔딩 나온 것 같은데 꽈추배기? 아니 저희가 그 시장은 꽃시장 콘텐츠인데요. 시장이 우리 꼬셨어 지금. 지금 막 사업 아이템 지금 내고 있어. 우린 딤섬 쩝할 수 있어. 나 저 앞에서 겉절이 버무려서 팔 수 있어. 나 저기서 춤출 수 있어. 나 노래 부를 수 있어. 나 이명웅 데려올 수 있어. 성주영 MC 봐줄 수 있어. 안녕하세요. 네. 어머머, 굴보쌈. 굴보쌈 얼마입니까, 어머니? 12,000원입니다. 12,000원, 어머, 너무 싸다. 살까 말까. 오늘 네. 저녁 메뉴 아니면은 암사시장 다시 와야 될 것 같아요. 암사시장 아니, 사랑스러워. 어머, 여기도 젊은 애들이야. 아니, 저쪽 보니까 시끄러운 애들이 있던데, 삼총사. 여긴 되게 조용하던데. 조용하고 좋은 거 팔아요. 우리는 쟤네처럼 말로 안 한다. 우리는 얼굴로 승부한다. 얘네가 이렇게 전시해 놓은 게 너무 예쁘게 깔끔하게 잘 해놨어 보니까 깨끗하게. 아 여긴 조금 젊은 분들이 아우 이쁘다. 이쁘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멘트가 어? 어떻게 나갑니까? 싱싱해요, 언니. 아, 좀 밋밋하네. 어? 아, 싱싱하면 다죠. 아, 그래요? 아, 잘생긴 게 다 아니고요? 잘생기니까 싱싱하면 다죠. 다른 집들에 비해서 어물전들이 조명에 신경을 엄청 쓰네. 조명빨이 좀 있나 봐요. 아, 그러면 반짝반짝해야 돼요. 그래서 중간중간 물도 저렇게 뿌려주는 거고. 그러면 그 물 호스 좀 가져와 봐요. 뿌려줘, 게. 아, 저요? 네, 좀 반짝반짝. 예. 여자친구 있습니까? 네. 가자. 남사시장 진짜 너무 충격이다. 여기 지금 사람 없어. 어머, 이 집은 국집이다. 갈비탕! 식용육이에요. 나 좀 추워가지고 여기 이렇게 했는데. 와. 이야, 야 이거 아이디어 좋다. 사장님, 반칙 아니에요. 이렇게 맛있는 갈비탕 시음해주면 어떡해요. 와. 갓 끓인 갈비탕에서 나오는 그 신선한 고기 맛 있잖아요. 네. 난 그게 나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존경합니다. 아, 이게 뭐야? 육개장. 육개장. 우와. 우와. 건더기 봐. 육수 맛을 보니까 그냥 못 지나가겠네. 혹시 저희 이렇게 그릇에다가 2인분 파실 수 있어요? 팔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숟가락이나 이런 거 따로 안 드리는데 저희 포장 전문이라.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되나 해요. 어, 원래 딱 주시는 만큼만 더 주시면 아, 그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만큼 많이 준다고? 이게 뭐예요? 이렇게 파시면 어떡해요? 뭐가 남아요? 이렇게 하면 호란대까지 다 넣고 하시는 거예요? 요즘 비싸가지고 그냥 파 넣어가지고 파기장 하는 집도 되게 많거든요. 여기는 보니까요 암사시장이 형 장례식장 코스네요. 40년 후에 여기서 육개장 때 여러분 40년 후에 중간에 떡집이 있었나? 야 40년 후라고. 와 와! 40년 후라고요? 조금 땡길까요? 와. 여러분, 여기서 드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포장해 가시는 겁니다. 네. 저희가 그냥 맛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야. 잠시만 대기. 아 대기 대기 대기. 너만 쳐먹을 건가? 아, 형 한 입이라고 그래가지고 끝난 아, 줄 알았죠. 대기 대기. 채소가 안 좋아가지고 뭐 이렇거나 이러면은 아니 한 입만 먹는다더니 되게 잘 먹네요. 고기가 밑에 깔렸어. 자, 아 이거 싸가지고 가자. 어, 싸가지고 가자. 맛있다. 꽃시장 콘텐츠를 하면서 오랜만에 많이 배운 시장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네. 저렇게 열정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게 네. 저한테 약간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다행인 거는요 40년 후에 음식 준비를 이미 다 끝내놨어요. 하, 오늘 묘하게 이상하네. 아, 육개장에 떡에다가 강정 넣고 편육까지 그리고 과일도 있잖아요. 딸! 기딸기 딸기 딸기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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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병원이 저쪽 방향이었나? 몸이 아파요.